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몸에 좋은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식이요법이라고 그래요. 식이요법이란 말은 음식을 어떤 병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이런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음식 자체를 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음식을 자꾸 약으로 보는 버릇이 생겼냐 하면, 우리 옛날에 참, 우리 조상님들이 참 많이 굶었어요. 예, 뭐, 보릿고개라는 게, 굶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영양실조 상태로 많이 살다가, 보니까, 영양실조가 되니까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그래서 병이 생긴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니까, 영양만 보충해주면 뭐예요? 면역력은 회복될 것이고, 면역력 회복되면 병이 나죠. 예. 그리고 자꾸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이 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즘 생기는 병들은, 영양실조 때문에 생기는 병은 없습니다.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고, 유전자 변질은 영양실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라면 영양소를 다시 보충해주면 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뭘 먹었더니 누가 이게 좋다고 그래서 먹었더니 그러니까 낫더라. 그러니까 자꾸 병 나은 거를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병이 낫더라.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전자에는 이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조절하기 위하여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생명.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 사랑. 그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식물에도 지금 생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생명체라고 그런 거예요. 생명체라는 말은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걸 생명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생명체라고 할 때는 이 현대 과학은 생명이라는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생명체를 어떤 걸, 무엇을 생명체라고 보느냐 하면은 유전자를 가진 것을 생명체로 봐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생명이 뭐냐? 그러면 그게 유전자라고 그런 거예요. 유전자가 생명에 의하여 작동되는 줄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가 같으냐면 핸드폰을 보고 자꾸 전기라 그런 거야. 핸드폰은 전기가 없어. 핸드폰 속에 뭐가 들어와야
전기가 들어와야 작동하는데, 그래서 이 전기와 핸드폰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우리 인간도 또 이 식물도 이 식물이 가진 유전자와 전기, 그렇죠? 를 분리해놓고 생각해.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유전자는 뭐예요? 죽어버려. 작동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 돼. 재미있는 얘기를 잠깐 하면, 자, 핸드폰이 두 개가 있어. 핸드폰 좀 빌립시다. 자, 두 대가 있는데, 이 핸드폰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 둘이가. 얘 까만 놈 보고, 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러니까 얘가 이 까만 놈이 있다가, 우리는 항상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어떤 때는 아무 말도 뭐요?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쪽 핸드폰이, 예. 그 참 이상하구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 나 그거 참 궁금하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있다가, 우리는 참 똑똑한 것 같아. 우리는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고, 남자 목소리도 냈다가 여자 목소리도 냈다가, 참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 이 핸드폰이 우리 사모님 핸드폰이죠? 예. 자기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야,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이 까만색 핸드폰이 말하기를, 나도 한때는 너처럼 생각했댔어.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다가, 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뜨끔한 게 오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면 내가 말을 하더라고. 근데 얘는, 글쎄, 난 그 참 못 느꼈는데.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은 분명히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고 배터리가 나가면 뭐요? 아무것도 못. 그런 거 보면, 나는 배터리에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파 신호가 있어야 작동하는 하나의 그냥 구조물일 뿐인 것 같아. 똑똑하죠, 그렇죠? 이제 얘는 뭐라 그러냐.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합의를 못 봤어. 아시겠지? 자, 근데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잠깐만. 얘가 더 똑똑해.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 까만 얘처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저 유전자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생각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소위 생물학자들, 바이올로지스트들이 그 이제 뭐랄까, 그 얘기 그만해 이래 버려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뭐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DNA. DNA가 뭐예요?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예. 예. DNA는 구조상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화학 물질일 뿐이야. 그 이 화학 물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마치 전구처럼 전기불 전기가 들어오면 뭐예요? 켜졌다가 스위치를 끄면 꺼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물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고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외부로 들어오는 어떤 이 유전자, 이 DNA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그 왜 현대의학이나 지금 생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을까요? 유전자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아주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 이름이 뭐냐면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도킨스 박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참 이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하여 뭐예요? 노란하고 있을 뿐이다. 유전자가 우리를 뭐예요?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럼 저는 도킨스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볼 말이 있어요. 그 유전자는 어떻게 다 그렇게 이기적이 되냐? 예. 네.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에게 이용당하는 껍질일 뿐이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근데 하도 그게 여러 가지 설명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론을 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그 이유가 뭐게? 그게 진화론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진화한다. 외부로부터 뭐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뉴스타트 이론은 진화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뉴스타트 이론은 뭐예요?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이 환경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세부적으로 좀 해부를 해보면 이 말의 문제점이 허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래요? 자, 환경. 자, 집돼지가 산으로 갔다. 외부적인 환경이 변했다. 그러면 집돼지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유전자를 바꾼다. 환경이 유전자를 바꾼다. 그러다가 이 진화론자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를 바꾸냐?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를 바꿔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집돼지는 송곳니가, 송곳니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놓으면, 환경이 바뀌었죠. 환경이 어떻게, 무슨 유전자를 켜야 될지 알지? 환경이 알아요, 몰라요? 환경이란 건 뭐? 그러나 꺼져 있던 송곳니 유전자가 켜지거든요. 그러면 산에 가서 집돼지에게 송곳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환경이 알아서 꺼진 유전자 켰다 그러면 그건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해야 될 뭐예요? 필요성이 생긴 거야. 그러나 그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돼지 자신도 아니야. 누가 따라가서 해주는 것도 아니야.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왜? 그 산으로 간 집돼지의 뭐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집돼지는 송곳니가 나본 일도 없어. 자기가 산에 가면 송곳니가 날 거라는 예상도 안 해봤다고. 집돼지가 뭐 산으로 가면서 내가 산에 가면 송곳니가 나겠다. 몰라. 집돼지가 산으로 가니까, 어? 몇 달 만에 뭐예요? 이게 뭐 이상한 게 나네? 자기 유전자가 변하고 있는 것도 몰라. 그것은 환경이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집돼지 그 돼지가 송곳니가 필요하다면 그 송곳니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인지를 아는 그렇죠 아는 존재고 그거를 꺼져 있으면 뭐예요 켤 수 있는 뭐를 주는 존재가 있어야 돼 에너지죠. 꺼져 있는 거 켜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그냥 유전자가 환경이 변했다고 변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과학자가 반박을 했다고 진화론자 보고 야, 그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진화론자 들어보니까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궁지에 몰렸어요. 몰려가지고, 아, 이거 에너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자연 선택력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선택력. 그래서 영어로 하면 natural selection force라고 자, 그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자연에 뭐가 있다? 이 자연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참 기똥차게 현명해서 유전자를 어떻게 어느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아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자연 선택력을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은 더 이상 진화론자가 아니라고 보였잖아. 저는 그런 자연 선택력이 있다 그러면 그래 그 정도 해두자. 그렇게 되면 나하고 생각이 같다. 이상구 박사는 그 자연 선택력을 생명이라 부르고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화론은 자연선택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연선택력이라는 것은 참 현명하구나. 그렇죠. 그건 무슨 적이에요? 초인간적이야, 자연 선택.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에너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힘을 가진 존재라면, 그럼 뭐, 끝났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근데 진화론자들은 자연 선택력이야! 이제 그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다 이러고 있어요. 왜? 더 이상 얘기하면 뭐가 나오니까?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나오니까. 전지전능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 책에 다 설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설명이 쫙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 뭐요? 아니라는 거야. 가장 현명한 합리적인 그 결론에, 결론을 내가면 결국은 뭐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뭐요? 없는 시점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을 주시는. 자,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는 이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에 의하여 유전자가 회복돼서 질병의 치유를 바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생명 차원까지 못 가면 진화론적 차원에 머물게 되면 결국은 음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채소에는 생명이 있다고. 채소에 생명이 있으면 고기에도 생명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그리고 날개라는 생명이 있고, 익힌 개라는 또 생명이 없다네. 뭐 이런 말도 안 돼. 그리고 끓인 물은 뭐요? 죽은 물이고,
안 끓인 물은 뭐 살은 물, 이게 생명을 모르면 온갖 것에다가 다 생명을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뭐가 뭐보다 좋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결론을 자꾸 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득 보는 사람들이 누구요? 장사들이야. 상술입니다. 상술. 자, 죽은 물 여러분 살은 물 들어봤죠? 그렇죠? 예. 한때 한국에 뭐 끓인 물, 물 끓여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 참 많았어. 그 참 웃기죠. 근데 그걸 아직도 믿고 있으면 곤란해요. 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걸 병에 넣어서 마개를 꽉 닫고,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라 이게야. 식혀가지고, 이제, 다른 용기에 건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건봉어를 넣으면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그 끓인 물은 죽은 물이다, 이거야. 건봉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네? 왜, 건봉어가 죽는다면 왜 죽을까? 산소가 없어. 끓인 물에는 산소 없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부글부글 막 부글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모든 기체가 다 나가버려요. 예. 심지어는 물까지도 뭐예요? 수증기라는 기체로 변해가지고 날아갈 판이니까 물에 녹아 있던 뭐 질소나 탄산가스나 산소 같은 모든 기체가 다 공중에 날아버려요. 그러니까 건봉을 그 속에 넣어놓으면 숨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봉어라면 그런 말을 들어도 돼. 그런데 우리는 건봉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산소를 물로부터 섭취하는 존재가 아니잖아. 뭐 여러분 아가미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끓인 물 아무리 산소가 날라가 버린 물을 아무리 먹어도 절대로 뭐예요? 해로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가미가 있다면 꼭 끓인 물을 마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서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이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진짜 웃기는 소리들 많이 합니다. 이상해. 미국 가서는 절대로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들을 수 없는 말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비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뭐든지 신비로운 걸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홍삼이고 뭐 산삼이고 그 신비로운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산 먹어서 유전자 회복 되겠어요? 유전자 회복되는 건 뭐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자, 그래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을 생명의 자리에다가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추구해야 될 사람이 자꾸 음식을 추구한다. 그러면 생명은 뒷전이 돼버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에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생명이 아닌 음식물 같은 것을 생명의 자리에 두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생명이 아닌 것들을
자꾸 생명인 것처럼 생명의 자격을 부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효소니, 뭐니,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요즘은 막, 이제, TV 채널이 많아져가지고, 방송국이 많아져가지고, 틀었다 하면 막, 요즘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 이제 본전이 자꾸 들통나는 것 같아요. 하도 온갖 거를 다 들으면서 사다가 보니까 이제는, 별로, 예, 최근 한 6개월 들어와서는 별로 그, 옛날에 막 틀었다 하면 막, 먹어봐라, 먹어봐라. 개똥수, 차가버섯, 어쩌고, 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좋다면, 그런 게 진짜 좋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게 진짜 좋다면, 저 구석에 가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209기 기간 동안에 주문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뭐 40% 할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수입이 꽤 괜찮아요. 아마 직원들 월급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도저히 양심상 그걸 할 수 없어. 아무리 좋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사는 건 뭐 건강에 좋은 거다. 이거 먹으면 뭐 좋다. 이런 거는 여기서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는 건 뭐예요? 구라를 사는 거예요. 구라를 좀 더 고상하게 한번 봐요. 말씀, 진리.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왜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텔레비에 나든지 신문에 나든지. 이거를 먹어봐라. 이거를 먹으면 병 낫는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병 낫는 길은 내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고 유전자의 회복은 생명이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내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함으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건강식 강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머 언제 하네? 그동안 새가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제 뭐 먹으라 칸?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우선,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저녁 식사 시간에 다 됐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 이 기린은 이 땅 위에 있는 거 먹을 때는 굉장히 뭐요? 편해요? 불편해요? 다리를 이렇게.
이거 그 기린은 땅 위에 있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지가 않아요. 기린은 땅 위에 풀을 안 먹습니다. 나무 잎사귀 먹어요. 나무 잎사귀. 예. 네. 나무 잎사귀 그리고 잎사귀 나오는 순 이런 그래서 이제 먹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 아, 이게 아카시아,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도요. 이 기린의 입술과 혀는 가시에 찔려도 괜찮대요. 그리고 희한하게 피한대요. 이상구 박사 이거 하는 거 비슷한 거. 이거를 다 먹고 살아요. 하는데 아 희한하게 이렇게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세상에 과학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아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피 속에 인 phosphate, 칼슘, 석회질. 이 부족한 거야! 그럼 이 기린들이 뭐 나는 인 석회질이 부족하다. 알아요? 몰라요, 기린. 몰라. 그리고 이상구 박사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뼈 속에 내가 필요한 칼슘 인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런 것도 몰라. 지식이 없어. 그런데 그리고 누구도 이 기린 몸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린 자체도 모를 뿐더러 아무도 몰라. 아는 존재가 있어. 있다면 전지전능한 존재지. 그것이 초자연적인 존재지. 그렇죠? 그 존재가 아 기린 얘가 지금 칼슘이 필요해. 인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죽은 동물의 뼈가 있으면 기린이 긁어칠까봐 이렇게 피해서 갔는데 오늘은 저기 뼈가 있는데 턱 보니까 자꾸 침이 넘어가! 군침. 땡겨. 땡겨. 땡겨, 싸다! 그러면서 내가 미쳤나? 내가 오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뼈를 씹어 먹어요. 먹으면 그게 맛있다고. 언제까지 맛있게? 인 칼슘 성분이 충족되면 맛없어요. 안 먹어. 그러면 맛도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인 칼슘 성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아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인 칼슘이 필요하면 그거를 먹도록 그 뼈가 땡기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린의 뇌세포들 중에 뇌세포의 유전자 중에 혹은 우리 인간의 뇌세포 속에 어떤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봤어요. 야, 무슨 물질이냐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발견했어. 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지전능함,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이 기린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죠.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린이 뼈를 쳐다볼 때 그 생명을 다 생명, 그래서 제가 생명을 생명파라고 불러. 파동.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탁 보내서 그 NPY 유전자가 꺼졌다가 차차 켜지면 뼈가 땡겨 세상에. 그러면 그걸 먹어본 일이 없어 아직도. 근데 그걸 씹어 먹으면 뭐예요? 아, 맛이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땡겨서 먹고 한 3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안 땡겨. 이게 다 기린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뭐요?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놀라운 얘기죠. 자, 그런데 왜 기린들이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추론은 이렇습니다. 이 구라파 지중해 건너 쪽에 그 구라파 공업지대에서 이 오염된 공기가 지중해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무슨 비가 돼요? 아주 산성이 강한 산성비가 와서 이 토양 속에 있는 그 칼슘 인성분을 뭐요? 녹여서 다 흘러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기린이 먹는 그 잎사귀에 그 성분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참 설득력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극곰이나 뭐 펭귄이나 바다 거북이나 지금 난리야. 코끼리도 뭐가 없어질 뿐더러 상아도 지금 없어지고 이건 인간이 이 자연에 이게 정말 파괴자들이야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현상인데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특집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원숭이죠. 아프리카에 그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잔지바르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하고 과일을 먹고 살죠. 그런데 이 잎사귀들이 종류가 많은데 이 잎사귀를 그 잔지바르에서는 뭐 컴바라고 부른대요. 면 컴바 슈럽. 자, 그래서 이 컴바 잎사귀를 이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뭐 컴바 잎사귀를 먹는데요. 아마 필요한 성분이 거기 있겠죠. 그러면 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희한한 짓을 한대 갑자기.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숯이 땡겨. 숯 검정 있잖아. 그게 땡겨. 그러니까 아마 NPY 유전자도 켜졌겠지. 누가 와서? 생명이 와서. 그러면 이제 3미터로 내려가서 동네 원주민들이 사는 데로 가서 숯을 찾으러 가. 그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베가 태워서 숯을 만들면 이 숯조가리를 찾아서 발견하면 이렇게 먹어요 세상에. 숯 먹는 얘들이 숯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숯을 먹는다고? 그 먹한바 잎사귀 먹고 나서만 숯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구나. 그러면 숯이라는 것이 뭐예요? 독소를 흡착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간장독에다가 뭐예요? 숯을 띄워놓고 그
간장 그 콩 곰팡이 안에요. 그 콩 곰팡이들이 독을 많이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항생제 병균을 죽이는 소위 페니실린 뭐 이런 항생제 테라마이신 마이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약 이름이 아니고 곰팡이가 생산해낸 물질을 마이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곰팡이가 생산해낼까요? 테라라는 곰팡이가 생산해낸 그게 테라마이신이에요. 그런 그런 그래서 이제 곰팡이들은 뭐하고 항상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박테리아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곰팡이는 박테리아들이 접근해오지 못하도록 박테리아 죽이는 항생물질을 생산한 거예요. 테라마이신, 페니실린 이런 게 다 곰팡이 인이라는 물질 그리고 마이스 하는 그 자체가 곰팡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 수출 간장독에다가 넣으면 이런 곰팡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아마 그 먹한바 잎사귀의 어떤 독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뭐예요? 수철 먹는다고 먹는 것 같아. 이래 가지고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독이 있어. 그런데 원숭이들은 자기가 왜 수철 먹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수시는 것도 대충 땡기는 대로 잡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면 아주 땡기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떤 처녀하고 총각이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임신을 했는데 이 처녀는 도마도를 딱 싫어해. 도마도 뭐 1년에 한 두서너 개 먹을까 말까. 근데 총각은 남편은 도마도를 엄청 좋아해. 근데 이제 임신을 딱 했는데, 임신하고부터 이 도마도가 딱 싫은 처녀가 도마도를 디립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하고 나면 입맛이 뭐예요?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땡겨. 그거는 아기가 남편 유전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편 체질을 닮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게도 그래서 남편이 더 도마도 체질이니까 도마도를 막 먹다가 아기 탁 낳고 나니까 끝! 도마도 하나도 안 돼. 이런 것이 그 엄마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예요? 엄마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돈 많이 내는 놈은 더 잘 봐주고 그렇다면 안 그러는 놈은 잘 안 봐준다. 그러면 김정은이 벌써 죽어야지. 그런 생명을 우리 유전자의 생명이 되는 그 에너지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 곧 우리가 은혜 영어로는 grace라고 은혜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도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기를 오래 안 먹어가지고 고기가 안 땡겨요. 그런데 땡길 때가 있어. 땡길 때가 있어.
제가 한번 여기 루마니아라는 데 초청을 받아서 거기 그 어찌 그렇게 못 살아? 아유, 막 먹는 게 너무나 부실해가지고 그 루마니아 산 열을 강의하러 댕기다가 미국에 딱 도착하니까 막 모든 고기가 다 땡기더라. 그때는 뭐예요? 필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 원숭이들 보고 뭐예요? 숨 먹어라, 뼈 먹어라 할 때 그거 필요하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여러분이 순응해 주시는 게 현명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고기 한 점만 먹으면 제발 할 줄 아시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채식주의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야. 우리는 생명주의자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한다. 그대로. 그래서 성경 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하나님 뜻대로 말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린이 채식주의자면 뭐라 그랬게? 하나님이 기린 보고 야 너 뼈 좀 먹지 그래. 그러면 기린이 하나님 뭐 아니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그거 웃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소위 율법주의자들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왜 웃어요? 벌써 예측을 다 하시네. 좀 웃으신 분은 벌써 그 생각한 것 같아. 어머, 그렇구나. 어머. 그러면 고기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러지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정직하자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어떤 1 이렇게 해라, 2 이렇게 해라 이런 엄격한 규율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소고기는 거의 잘 못 먹는데 장조림은 먹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필요할 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한항공 타면 그 이제 비빔밥 나오는데 비빔밥 반찬에 장조림이 나왔어요. 세상에. 요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막 그 당시에는 제가 막 대한민국에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그 집어 먹었다 또 옆 사람이 보고 이상구 박사 고기 먹네 또 이럴까봐. 이제 이런 그래서 장조림은 뭐 누린내 고기 냄새가 안 나잖아. 기름기를 쫙 빼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님 그럼 계란도 하나도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오늘 계란이 자꾸 땡기네. 그러면 한두 개 먹어도 돼. 아 되게 좋은 모양이다. 얼굴이 확 펴져.
그래서 이 대개 건강식의 원칙은 이렇게 짜고 맵지 않게, 그 다음에 가능하면 기름기 뭐요를 줄이고, 기름을 완전히 100% 없애야 된다. 한때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뭐가 절대, 제가 한때는 생식을 했어요, 세상에. 비닐봉지 있잖아. 그 비닐봉지에 현미를 넣고 그 물을 조금 부어요. 그래가지고 한 하룻밤을 지나면은 아침에 그냥 말랑말랑해. 그래서 씹어 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강의한답시고 또 그렇게 먹으라고 또 강의도 하고 해야. 그때요. 그때는 생명이라는 것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음식이면 최고다. 그래서 강의하면 맨날 음식 뭐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에 막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막. 그럼 뭐 음식만 채우면 이거 먹어도 되냐?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음식 먹는 일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그런데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삼겹살이란 거 아니야. 그건 기름투성이고 너무 짜게 양념이 너무 센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생선, 또 생선 얘기를 또 물으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또 나머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